안녕하십니까? 국방 디지털 융합학과 1구학번 윤동훈입니다. 오늘의 제가 강의할 주제는 판다스입니다. 그러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판다스 설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 설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기본 문법에 대해서 살펴보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판다스란 무엇일까요? 판다스는 데이터 조작 및 분석을 위한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입니다. 특히 숫자 테이블과 시계열을 조작하기 위한 데이터 구조와 연산을 제공합니다. 판다스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이며 BSD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판다스란 이름은 한 개인에 대해 여러 기간 동안 관찰을 한다는 데이터 세트에 대한 계량 경제학 용어인 패널 데이터라는 용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또한 파이썬 데이터 분석이라는 문구 자체에서 따온 것입니다. 판다스는 최근에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판다스가 데이터 사이언스의 주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다스는 통합 인덱싱으로 데이터 조작을 위한 데이터 프레임 개체 생성 가능, 메모리 내 데이터 구조와 다른 파일 형식 간의 데이터를 읽고 쓰는 도구, 데이터 정렬 및 누락된 데이터의 통합 처리, 데이터 세트의 재구성 및 피벗, 레이블 기반 슬라이싱, 머진 인덱싱 및 대규모 데이터 세트의 하위 집합, 데이터 구조 열 삽입 및 삭제, 데이터 세트에 대한 분할, 적용, 결합 작업을 허용하는 엔진별로 그룹화, 데이터 세트 병합 및 결합 등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러면 먼저 판다스를 사용하기에 앞서 아나콘다 설치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 GitLab 링크를 통해서 강의 노트를 확인하셔서 설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나콘다는 이제 파이썬의 여러 라이브러리를 미리 설치해 둔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나콘다를 설치하고 나게 되면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주피터 노트북은 오픈소스 기반의 웹 플랫폼 및 어플리케이션으로 파이썬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드 작성 및 실행 개발 환경을 제공합니다. 기본적으로 파이썬 IDLE 환경과 같이 인터랙티브 쉘의 형태로 제공이 되며 여러 개의 코드와 실행 결과를 하나의 문서처럼 관리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판다스 강의 앞서 아나콘다와 주피터 노트북 설치가 완료가 되었다고 보고 강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초기 환경 설정에 대해서 강의 드리겠습니다. 셀 디렉토리 만들기, 새 파일 만들기, 라이브러리 임포트하기, 데이터 생성하기. 네, 그러면 설치가 완료되셨다고 보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윈도우 창에서 주피터 노트북을 검색해 줍니다.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시키고 나면 이렇게 크롬을 통해서 주피터 노트북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면 디렉토리와 파일 생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여기 New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 폴더를 누르시면 새로운 폴더가 생성이 됩니다. 네, 여기서 폴더가 자동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Untitled 폴더 옆에 체크박스를 누르시고 여기서 Rename을 통해서 파일 네임을 Lecture 판다스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렉처 판다스라는 폴더가 생성이 되고 이 폴더를 클릭하고 여기서 이제 새로운 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파일도 생성 가능하고 파이썬 파일을 생성 가능합니다. 네, 파이썬 파일 생성을 누르면 파일이 생성되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이렇게 파이썬 라이브러리들이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가져다 쓸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폴더와 파일을 생성해서 라이브러리 임포트하는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먼저 만들어 놓은 파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면서 강의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기본 조작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의 기본 사용법. 먼저 쉘 선택 모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SC 또는 Ctrl M을 누르면 모드가 변경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쉘 선택 모드인데요. 지금은 코드 입력 모드인데요. 여기서 엔터를 누르면 쉘 선택 모드로 돌아갑니다. 쉘 선택 모드에서 ESC 누르면 다시 쉘 선택 모드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A를 누르면 현재 파란 색깔 쉘 선택 모드에서 A를 누르면 위로 새로운 쉘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B를 누르면 아래에 새로운 쉘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C를 누르면 쉘을 복사하게 되고 V를 누르면 쉘을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DD를 누르면 쉘이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P를 누르면 쉘 아래에 붙여 넣어집니다. 다음으로 O를 누르면 실행 결과를 얻거나 닫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쉘 선택 모드에서 M을 누르면 마크다운으로 변경이 됩니다. 마크다운 문법은 이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강의에서 영한용 교수님이 올려주신 마크다운 강의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이제 사용할 수 있고요. 이제 여기서 다시 Y 버튼을 누르면 다시 이제 쉘 모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Ctrl S 또는 S를 누르면 파일이 저장이 되고 엔터를 누르면 다시 입력 모드로 돌아갑니다. 다음은 코드 입력 모드인데요. 코드 입력 모드에서 Ctrl Enter를 누르면 입력 쉘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Ctrl Enter를 누르면 이렇게 입력 쉘이 실행이 돼서 저희가 보기에 깔끔하게 입력이 실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입력 모드에서 Shift Enter를 누르면 입력 쉘을 실행한 후 아래 쉘로 이동하게 됩니다. 보신 것처럼 아래 쉘로 이동하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Alt Enter를 누르면 아래 새로운 영역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이 컨트롤 A 저희가 자주 쓰는 키죠. 컨트롤 A 누르면 이제 전체 선택이 되고요. 컨트롤 Z를 누르면 쉘에 실행됐던 것이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Y를 누르면 컨트롤 Y를 누르면 다시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라는 코드가 있다고 쳤을 때 여기서 컨트롤하고 물음표 키를 누르시면 주석 처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게 되겠죠? 네. 이렇게 이제 기본 사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 기본 문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시리즈는 배열과 같은 1차원 데이터입니다. 이제 앞에서 이제 인풋을 할때 판다스를 PD라고 정해야 했기 때문에 PD.시리즈 그리고 데이터로 생성이 가능하고, 데이터 프레임은 행렬로 표현되는 2차원 데이터입니다. PD.데이터프레임 그리고 데이터로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코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리즈는 배열과 같은 1차원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PD.시리즈 그리고 안에 이제 배열과 같은 데이터를 넣게 되면 자동으로 인덱스와 그리고 이 값이 매칭이 되면서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리즈를 이제 여러 개 넣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덱스를 따로 지정해서 인덱스를 ABC라고 지정하고 값을 90, 80, 70이라고 지정했을 때 A는 90, B는 80, C는 70이라고 매칭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S3의 값이 저장되어 있는데요. 이 S3의 인덱스를 값을 통해서 값을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덱스가 전 현재 A, B, C만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인덱스의 D는 100이라고 이제 새롭게 인덱스를 값을 넣고 값을 주게 되면 이제 이 시리즈에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덱스 A부터 C까지 슬라이싱을 통해서 이제 시리즈 배열 값에 접근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배열의 번호를 통해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열 어레이뿐만 아니고 딕셔너리 형태로도 접근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행렬로 표현되는 2차원 데이터입니다. 네, 이제 pd.데이터 프레임 알리 80 케인 80손100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알리는 첫 번째 행은 첫 번째 열은 이름, 두 번째 열은 점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리 80 케인 80손100 이렇게 값이 저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컬럼 값을 지정하는 룰을 통해서 이제 좀더 보기 쉽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데이터 프레임 설정한 값을 이제 컬럼 값을 통해서 접근도 할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배열로 생성된 것을 데이터 프레임을 통해서 또 시각화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인데요. 네임은 알리 케인 손 그리고 스탯 능력치는 87, 90, 90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인덱스를 추가로 지정해서 이제 인덱스에는 아마도 나라겠죠? 잉글리시, 잉글랜드, 코리아 이런 식으로 이제 선수의 나라 그리고 이름, 스탯에 대해서 보기 쉽게 나타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만든 데이터인데요. 이제 한번 실습을 통해서 기본 문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름. 이름은 이제 김소의 박국디 이사보, 홍미디 임전자, 그리고 학과 소프트웨어 국디 사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대학은 이제 정보통신대학, 경영대학. 그리고 자료구조 점수, 알고리즘 점수, 운영체제, 컴퓨터 구조 점수. 그리고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덱스를 1부터 9까지 지정해서 이제 9명의 학생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내었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덱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덱스는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주소값으로 데이터.인덱스로 리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인덱스 컬럼 in value를 통해서 이제 인덱스를 적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스튜던트. 네, 지금 이 테이블이 스튜던트입니다. 스튜던트.인덱스.네임은 학생번호. 라고 하면 인덱스의 네임을 학생번호로 설정한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에 테이블에서는 학생번호가 없지만 여기서는 학생번호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tudent.resetIndex라고 하면 인덱스 값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1, 2, 3, 4, 6, 7, 8, 9라고 되어 있는데 인덱스 값이 해제되어서 여기 그냥 디폴트로 설정되는 인덱스 값인 0, 1, 2, 3, 4, 5, 6, 7, 8이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덱스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학과를 인덱스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과를 인덱스로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이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student.index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위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 값을 추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제 다시 저희가 처음 설정했던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거는 이제 일시적으로 설정한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계속 변화를 주고 싶다라고 하면 inPlace는 true라는 설정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inPlace 설정을 하지 않으면 실제 데이터 프레임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에서 살펴보셨던 것처럼 저희가 다시 스튜던트를 출력을 했을 때 이런 데이터 프레임이 추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setIndex inPlace는 true라고 하면 다음번에도 스튜던트를 출력하였을 때 스턴트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시 데이터를 초기화시키고요. 이번에는 데이터 확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를 확인하는 문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컬럼을 확인하는 문법입니다. student.column을 하게 되면 이제 이 데이터 프레임에 컬럼에 대한 정보들이 쫙 나오게 됩니다. 이름, 학과, 대학, 자료구조, 알고리즘, 운영체제, 컴퓨터 구조, 언어. 그리고 student.index라고 하면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인덱스에 대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student.head라고 하게 되면 이제 위에 student 데이터 프레임에 상위 5개의 행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student.shape라고 하게 되면 이 student 데이터 프레임이 탱몇 년인지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student.info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런 형식이 아니고 그냥 텍스트 형식으로 출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student.describe라고 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int형으로 저장된 값들에 대해서 count, mean, 표준편차, 최소값, 25%, 50%, 75%, max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tudent.deac.unique라고 하게 되면 이제 대학 컬럼에 있는 값들 중에서 유니크한 값들을 출력하게 됩니다. 지금 대학에서 유니크한 값들은 정보통신과 경영이죠. 그래서 정보통신과 경영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선택 및 저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선택은 인덱스로 접근할 수 있고, 조건문을 통해 접근할 수 있고, LOC를 통해 접근할 수 있고, ILOC를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에 데이터 프레임을 계속 이용하는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데이터 선택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student.자료구조라고 하게 되면 이제 자료구조에 대한 값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1번 인덱스 값을 갖는 학생은 78점, 2번 인덱스 값을 갖는 학생은 13점, 그래서 9번 인덱스 값을 갖는 학생까지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는 데이터 선택을 할때 student 자료구조와 같이 이렇게 표현함으로써도 같은 값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위에 두 방식으로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제 student 테이블에 0번 인덱스부터 0번 행부터 3번 행까지 값을 출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덱스 값이 아니고 이제 이 배열 그 자체의 값, 0번, 0, 1, 2, 3, 4, 6, 7, 8이 되기 때문에 이제 0번부터 3번까지 0, 1, 2의 행이 출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LOC를 이용하면 또 행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이제 행의 값을 넣으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student.loc 해서 3,5라고 하면 네, 세 번째 인덱스와 다섯 번째 인덱스의 값을 출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tudent.loc 슬라이싱을 통해서도 접근할 수 있는데요. 5번 인덱스부터 8번 인덱스까지 출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loc를 통해서 또 열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이제 student.loc 이 부분이 이제 행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학과. 그래서 모든 행에 대해서 학과 컬럼의 값을 출력해라 라는 뜻이므로 다음과 같은 배열이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행에 대해서 이 앞에 콤마 앞에 값은 행이고 뒤에 값은 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행에 대해서 학과, 대학, 언어 값을 출력해라 라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데이터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명령은 1번 인덱스에 대해서 학과의 컬럼에 값을 출력해라.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라는 값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iLOC를 통해서 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LOC는 실제 어트리뷰트 또는 인덱스 값을 조회하는 것에 반해서 iLOC는 행과 열의 넘버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조회합니다. 그래서 스튜던트 iLOC라고 하게 되면 이제 진짜 0번째 값 아까 1, 2, 3, 4, 6, 7, 8, 9라고 인덱스가 되어 있었지만 1번 인덱스 값은 0번째 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student.iloc 0이라고 하면 맨첫 번째 행에 있는 학생의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0부터 시작하였을 때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 행을 갖는 학생의 값을 출력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열이 0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3에서 5라고 하면 3, 4두 학생의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덱스는 4지만 이 학생의 실제 배열의 넘버는 3, 5지만 실제 배열의 넘버는 4이기 때문에 이렇게 값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3,4 다음 데이터 프레임에서 3,4에 해당하는 값을 출력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여기서 3,4 3,4 네, 다음과 같은 값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행에 대해서 그리고 첫 번째 열에 대해서 값을 출력하라는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 행,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열 값을 출력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LOC와 iLOC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 조건문을 통해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student.isin, isin이라는 함수는 이제 이 데이터 프레임 안에 이 값을 이 문자가 들어있는 값들을 출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경영이란 단어가 들어있는 값들에 대해서는 true가 나오게 되고 그렇지 않은 값들에 대해서는 false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위에 경영과 마찬가지로 정보통신 값을 가지는 값들은 true, 그렇지 않은 값은 false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정보통신의 값들을 가지는 스튜던트의 대학 값 중에서 정보통신의 값을 가지는 행을 출력을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자료 구조를 가진 자료 구조 값들을 출력을 하는데 이 출력 값들 중에
50점이 넘는 학생들을 출력을 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추가 및 삭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열 추가 및 삭제, 행 추가 및 삭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추가 및 삭제, 컬럼, 먼저 열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스튜던트 나이라고 이제 새로운 컬럼을 값을 이렇게 넣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값을 이렇게 넣은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을 출력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설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컬럼의 추가 삭제는 인플레이스가 없이도 그냥 이렇게 자동으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딜리트를 이용해서 이제 컬럼부터 삭제할 수 있는데요. 딜리트 스튜던트 나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나이가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이 컬럼이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딜리트도 사용할 수 있지만 드랍을 이용해서 또 컬럼을 삭제할 수 있는데요. 스튜던트 드랍, 컬럼은 자료구조 알고리즘, 그리고 인플레이스를 true라고 하게 되면 이제 스튜던트 테이블을 출력했을 때 이제 자료구조 알고리즘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이제 추가 그리고 딜리트를 이용해서 삭제는 인플레이스가 없이도 작동하지만 드롭은 인플레이스가 있어야만 이제 쭉 유지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다시 초기화를 하고 이제 행의 추가 및 삭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행 추가는 concat을 이용해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데이터 이름은 김하공, 학과는 하공, 대학공과 자료구조, 알고리즘 운영체제, 컴퓨터 구조, 그리고 언어에 대해서 값을 입력하고요. 그리고 이제 값, 그리고 인덱스 값을 추가하고 이제 이 값을 붙여넣기, concatenate의 줄임말로 concat을 사용해서 이렇게 스턴스 테이블에 추가를 하게 되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제 append를 이용해서 추가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다음과 같이 데이터 입력을 넣고 그리고 ignore index 그냥 true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이제 append를 이용해서 스턴트 데이터 프레임을 갱신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LOC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다음과 같이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이제 이 스턴트의 n에 해당하는 길이에 해당하는 값의 행에 new 데이터를 추가해주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드랍을 이용해서 행을 삭제할 수 있는데요. 이제 드랍 1, x는 0, inplace true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 행에 대해서 x는 0, 그래서 이제 축의 0이라는 뜻이므로 이렇게 이 축을 기준으로 삭제되는 것을 삭제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축에 대해서 첫 번째 행에 대해서 삭제를 하는데 이제 그것을 쭉 유지하겠다라는 명령입니다. 드랍을 이용해서도 삭제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열 삭제와 행 삭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정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초기화하고 정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료구조 값을 출력을 하는데 sortValues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 값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고 싶다면 이제 ascending은 false라고 하면 이제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전체 데이터 프레임을 정렬할 수도 있는데요. student sort value by라고 적어두면 이제 이 컴퓨터 구조 값, 컴퓨터 구조 점수를 토대로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됩니다. 또 인덱스를 기준으로 정렬할 수도 있는데요. 네, 앞에서 살펴보셨던 것처럼 스튜던트 1년째 sort index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인덱스 값을 토대로 정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선 sort value 값을 기준으로 정렬할까요? 여기선 인덱스를 기준으로 정렬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파일 저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스튜던트 데이터 프레임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이제 student.to csv 하나가 하고 student.txt 그리고 이제 separate 이제 탭으로 텍스트 파일이 구분되어 저장되게 설정을 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실행하게 되면 파일이 저장되게 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 파일이 방금 전에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엑셀 파일로 저장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student.toExcel이라고 하고 student. 이제 엑셀 파일 확장자죠. xlsx라고 저장하게 되면 이제 엑셀 파일로 저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CSS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은 이제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student.to.csv, student.csv 그리고 encoding 이 tf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면 이제 저희가 저장했던 이제 한글이 지원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파일 여는 것은 이제 파일 저장과 비슷한데요. 이제 pd.read.csv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여기서 저장된 student.txt 파일을 탭을 이용해서 다시 불러드리고 이것을 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데이터 프레임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엑셀 파일을 여는 것입니다. 엑셀 파일 또한 이제 readExcel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student.xlsx 파일을 읽어서 다시 출력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데이터 프레임이 확인 가능합니다. CSV 파일도 마찬가지로 read csv student.csv 파일을 불러와서 출력하면 다음과 같은 파일이 출력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기본 문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지금까지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